안녕하세요. 저는 공통점에서 온 진유정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특정 영역에 있는 사다리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. 먼저 사다리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다리꼴의 특징은 두 변이 서로 마주보고 평행한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편 기음 니은은 사다리꼴의 윗변이고 이편 이을 디귿은 사다리꼴의 아랫변입니다. 그리고 또한 높이는 두 밑면의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. 이때 높이는 수직이어야 합니다. 다음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의 공식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. 이 식으로 사다리꼴을 구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. 두 번째로는 사다리꼴을 평행 사변형으로 만들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사다리꼴 두 개를 이어붙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여기 있는 아랫변 윗변과 아랫변을 더합니다. 그리고 곱하기 높이를 2합니다. 그 다음 나누기 2를 하는데 나누기 2를 하는 이유는 나누기 2를 하지 않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나누기 2를 하여 평행사변형의 반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별 모양 삼각형과 세모 모양 삼각형이 있습니다. 별 모양 삼각형은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. 세모는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.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이 별 모양과 세모를 합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됩니다. 이로써 수학 네, 그 측정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끝내겠습니다.